나를 깔아뭉개는 남편. 어떻게 깔아뭉개는다는 거지? 아, 진짜 궁금해. 아까는 적셔주고 네. 이제는 깔아뭉개고. 안녕하세요. 결혼 6년 차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저랑 띠동갑이라 그런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저를 아기 보듯 대합니다. 제가 나이도 한참 어리고 학력이며 집안이며 남편보다 조금 기우는 조건이다 보니 남편 말에 세게 반박을 못하고 조금 따르는 편인데요. 저러면 안 되는데. 아, 신혼초 장을 보러 갔을 때였어요. 마트에서는 그 카드 써야 적립된다니까. 아이고 우리 애기 오빠가 얘기한 거 또 까먹었죠? 아니 나도 알아. 지금 찾고 있다고. 아이고 줘봐 줘봐. 여기 있네. 우리 애기 오빠 없으면 어쩌냐? 아유 사회생활에서는 왜 그런 거 안 봐준다니까.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몰라요. 뭐야? 나도 애 낳기 전까지 회사 다니면서 사회생활 다 했거든? 나도 다 알아. 아이고 그 작은 회사 잠깐 다닌 것도 사회생활이야? 최악인데? 오빠한테 자존심 세울 필요 없다니까. 그냥 어린애 취급하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뭐든 가르치려 들면서 미묘하게 사람을 깔아뭉개는 듯한 느낌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더 과관이라는 거는 최악이야 진짜. 며칠 전 남편 친구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재수 씨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아 근데 스니 씨도 이런 스타일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유 아니에요 재수 씨. 비주얼이 받쳐주니까 옷빨이 받는 거지. 우리 스니는 비싼 옷 사줘봤자 소용이 없어. 몸매가 평포치 아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아 재수 씨 정도면 훌륭하지. 훌륭? 훌륭이 다 얼어 죽었냐?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숨겨진 살이 넘쳐 흐른다 야. 연기 잘하지 마. 잘하지 말라고. 연기를 잘하니까 진짜 개꼴보기 싫어. 왜 이렇게 잘해. 남편은 팔불씨처럼 아내 자랑만 할 수 없지 않냐며 그냥 별 의미 없이 한 말이라는데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혼을 생각하다가도 이 점만 빼면 책임감도 강하고 아이한테도 잘하는 남편이라 망설여집니다. 혼자 남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저는 일단은 저는 못 만나 이런 남자를. 나도 못 만나. 못 만나는데 저는 진짜 코를 물리적으로 납작하게 해줄 거 같아. 또 이거야? 그럴 때는 진이를 불러주세요. 네! 아니 너무하다. 아 근데 센 척은 집 밖에서 해야지. 왜 집 안에서 센 척을 그러니까. 해. 완전 진짜 하남자 특이지 특. 진짜 혼나야 돼. 남편 혼나야 돼. 근데 이게 분위기 좋게 한다고 주변 사람 깎아내리는 무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 있죠. 너무 있지. 약간 그거에 물들어 있는 것 같아. 우월주의. 그게 근데 친구끼리 막 그냥 장난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그 되게 그 씬이 있었잖아요. 재수 씨는 뭐 날씬하니까 뭐 그런 거지. 뭐 내 와이프는 뭐 뚱뚱해서 오빠도 안 받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자기는 유머러스하고 호탕하고 진짜 최악이야. 그러니까 오바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 사람들이 웃고는 있지만 되게 불편한 웃음이라서. 맞아, 맞아. 근데 그걸 몰라.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 중에 하나가 쓴이랑 남편이랑 12살 차이래요. 없지 않아 여기서부터 있죠? 시작이 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없잖아,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 차가 좀 있죠. 있으면. 또 12살이면 꽤 많고. 저는 저희 와이프가 10살 이미 차이가 나서. 네, 10살 차이가 나는데 사실 근데 좀 저는 나이 차이가 아무리 10살이 나도 결혼하면 거역 못하는 엄마가 하나 더 생겼네. 약간 이러면서 그리고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의지를 해요. 아, 평소에도 댁에서 이렇게 입고 계신 거예요? 그렇대요. 와 잠옷이란 얘기할 건데. 싶어가지고 막. 우리 12살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인이 만났던 나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근데 위로는 한 살, 밑으로 아홉 살. 위로 한 살밖에 차이 안 났어요? 저는 연상을 안 좋아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연자랑 나랑은 완전 상극이라는 거야. 일단 나를 가르쳐드리는 사람, 조언을 하시고 충고하는 사람, 내가 맞아 하는 사람하고 나는 아예 안 맞아.